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가 북방 크루즈 관광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는 새로운 크루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영일만항의 국제 여객부들을 만들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15,000톤급 대형 페리선이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출발합니다. 승객 400여 명을 태우고 일본 사카이 미나토로 향합니다. 한 달 전에 예약이 매진될 정도로 현지에서 인기입니다. да, конечно, такое есть. Билеты, допустим, вот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билеты есть ближайшие на 31 число, только, к сожалению, там ехать пораньше уже не получится никак. 올해 블라디보스토크의 크루즈 관광객은 15만여 명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시는 오는 2020년까지 이곳 여객부두 길이를 기존 375m에서 445m로 늘릴 계획입니다. Скорее всего, да. И вообще, в принципе,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это будет чисто. Уходить будем от грузовых работ, это будет чисто пассажирский терминал для обслуживания туристов. 블라디보스토크가 크루즈 기항으로 떠오르면서 국내 자치단체들도 저마다 크루즈 노선 유치에 나섰습니다. 부산항은 내년 4월부터 러시아와 일본에 있는 크루즈선을 운행합니다. 속초항은 지난해 9월부터 10만 톤급 대형 크루즈 입항 터미널을 만들고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오는 2020년까지 영일만항에 7만 5천 톤급 크루즈가 접안하는 국제 여객 부두를 만들고 북방 크루즈 관광 산업에 뛰어듭니다. 경주의 고적 관광이라든가 우리 포스코 중심으로 하는 또 산업 관광, 그럼 최근에는 포스텍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과학 관광과 연계해서 크루즈 관광 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7일 열리는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서 블라디보스토크시와 크루즈 운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